한국전쟁 기간이던 지난 1950년 10월, 서남해 섬 임자도에서는 공권력이 아닌 이념에 따라 대규모 민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한반도의 총성이 그친 지 74주년이 되는 올해, 임자도의 핏빛 역사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희생자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다리로 연결된 신안군 임자도. 주민들이 삽과 호미로 6개의 섬을 간척해 풍요로운 터전을 일궜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공동체를 일궜지만 전쟁과 이념의 칼날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1950년 10월 어느 날 좌익 주민들이 고 문준경 전도사 등 기독교인과 경찰 등을 해치는 살육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군의 수복 과정에서 좌익 세력으로 오인받아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퇴부 유골 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너무 많이 유골이 나오니까는 깊이 파고 또 묻었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74년 전 안매장되거나 버려진 유해를 찾는 발굴 조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개토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모두 462명의 희생자들의 흔적을 찾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해 사업자를 이렇게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단 한 구라도 가족을 찾아왔으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발굴 장소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사전 조사로 결정된 임자면 대길이 일원. 유해 발굴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간척 등으로 지형 변화가 심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뼈 조각이 나오는 그 부분이 있고 구덩이 흔적이 있다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장을 해서 조사해서 그 매장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공권력이 아닌 좌우 이념에 따라 살육이 벌어진 대표적 사건 현장인 임자도. 신안군은 발굴 조사 이후 유해를 안치하고 유족과 협의해 특별법 제정 등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과거를 짚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큰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족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후속 어떤 절차들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서남의 섬 가운데 손꼽히는 비경을 자랑하는 임자도.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핏빛 역사를 씻어내고 화해와 평화를 여는 시작점이 되기를 유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함이라.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